자, 오늘도 성령의 시각으로 본 요한복음 35번째 시간, 예수님의 담화 네 번째 시간 중에 가버나움에서의 담화의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다니에 세우셔서 이렇게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이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순탄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근처 바로 이 벳세다 들녘에서 502의 이적을 일으키게 되어지죠. 자, 이미 수차례의 이적이 반복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고, 특히 오늘 본문 2절에 봐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라라.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온 상태예요. 자, 바로 그때 이 수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바로 여기서 502의 이적을 일으키게 되어진 거예요. 자, 이 502의 이적으로 말미암아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광주리에 찼더라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참 재미있는 거는요, 그 떡은 남았다고 얘기하는데 생선은 남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뭐 마태마가 누가 다 봐도 떡은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생선이 남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자, 이제 모든 초점이 이제 떡으로 이제 관심이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전을 세우신 거겠죠. 자, 이제 떡으로 이제 관심이 갔는데, 자, 이 이적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상징인가 동시에 전 축복의 상징이 되기도 한 것으로 되어졌던 거예요. 자, 이 이적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군중들은 가뜩이나 이 표적 때문에 따라왔고, 근데 이번에 보여진 표적은 뭐 지난번에 그 일으켰던 그런 표적과는 비교도 안 되는 표적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이제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 관사가 붙은 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바로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라 라고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에 해당하는 존재다. 근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선지자라 라는 말을 이제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예, 이 502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줄을 억지로 잡아서 예, 임금을 삼으려고 했고, 이제 이것을 피하여서 예수님은 잠시 산으로 가셨다가 제자들은 먼저 이제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되어지고, 자, 우리 주님은 잠시 산으로 가셨다가, 자,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죠. 자, 이 풍랑을 만나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바로 이때 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서 풍랑을 잠잠케 하면서 제자들을 구원해주는 그런 장면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때에 바로 이 군정들이 이 예수님을 찾아서 이제 왕을 삼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갚으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가버나움까지 따라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와 보니까 배가 한 척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와 계신 거예요. 아니, 분명히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갔고 그때 예수님은 배를 안 탄 것을 분명히 봤는데 이상하게 배는 한 척밖에 없고 예수님은 여기 와 있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자, 그들은 예수님의 물 위를 걸어서 거기에 도착했을 거라고는 꿈에도 그들은 생각을 못하게
되어졌던 거죠. 바로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과 이 가브나움에서 온 가브나움으로 건너 이 유대인들과 이 대화가 시작이 되면서 오늘 대화 제목이 예수님의 담화 네 번째 중에 가브나움에서의 담화 첫 시간. 이 너무 길기 때문에 자꾸 설교가 길다 강의가 길다 해서 자꾸 지금 나누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자, 이 가브나움에서의 담화 첫 번째 시간으로 대화가 너무 길기 때문에 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가브나움에서 있던 그 이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자,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502여의 이적 이후에 이 7대 자기 선언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했던 그 내용과 중첩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과 중첩되는 내용인데, 오늘은 이 유대인들과 이 대화 속에 이루어진 이 대화를 중점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양식의 의미, 참된 양식의 의미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기 시작하죠. 자, 이 바다까지 건너서 자신을 찾아온 군중들에게 이 군중들이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어지죠. 자,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심정을 꿰뚫어 보시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라는 아주 혹독한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죠. 자, 여기서 이 배부르다는 단어가 이 본문에 이게 두 가지로 써 있는데요. 하나는 12절에 저에게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할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자, 여기서 배부르다란 여기에서 쓴 단어는 엠피플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엠피플렘이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배부름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26절에 이 26절에 쓴 이 단어는 이 엠피플렘을 쓴 것이 아니고 이 에코로타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에코라는 타조라는 단어는 짐승이 풀을 배부르게 먹었을 때 쓴 단어예요. 자,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완전히 그냥 이 경상도 사투리로 아주 배지가 부르니까 날 따라온 거지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뜻을 알고 날 따라온 거냐. 그 이 배지가 사람의 배지가 아니고 짐승의 배부름을 표현할 때 쓴 단어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따르고 있는 이 군중들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예수님의 책망이 이 책망 속에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그들한테 충고하게 되어지고, 자, 그 말을 하는 나는 바로 하나님 인치신 자고 그 양식은 바로 내가 주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죠. 자,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양식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 주셨는데요. 자, 하나는 썩는 양식입니다. 하나는 이 썩는 양식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 이 군정들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지금 우리한테 표적을 보여달라.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자, 그 얘기는 이 만나를 내릴 때 그 엄청난 이적이 매일 일어났어요.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이 200만에 달한 장정만 60만, 200만에 달하는 그 사람들이 매일 40년 동안 매일 먹여주는 이 엄청난 이 이적을 우리는 매일 체험을 했다. 그러니까 당신이 줄 표적은 뭐냐?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무시하는 발언의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서 말씀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이 양식을 두 가지로 구분하면서 썩는 양식이다. 자, 그것도 만나도 썩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 만나도 썩는 양식이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7대 선언 얘기할 때 그 얘기했죠. 제가 7대 선언 강의할 때 제가 얘기했죠. 오늘날 많은 그 교회 이름도 그렇고 큐티 집 이름을 만나라고 이름을 짓는데 만나는 썩는 양식의 상징이지 영생의 상징이 아니라고. 많은 분들이 그걸 잘못 사용하고 있다가 내가 아주 핏대를 올려서 얘기한 적이 있죠. 이 만나는 썩는 양식의 상징이에요. 바로 이 만나는 썩지 않는 양식, 바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할 이 영원한 이 생명의 양식, 이 양식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등장된 이 진정한 이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한 그림자로 등장한 게 이 만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나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양 사용하는 것은 그는 요한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나온 소치다. 제가 그렇게 이미 말씀을 드렸죠. 자, 그것이 바로 썩는 양식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썩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자, 나의 양식은, 내가 먹는 양식은 바로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행하는 게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식사를 하셨냐고, 식사했냐고 이 말을 권한 제자들한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는데, 자, 바로 예수님에게서 이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 바로 양식이었던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이 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고 영원토록 썩지 않는 이 하나님의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건 거예요. 이제 우리 크리스천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뭐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한테 교훈을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런데요, 잘 분석해보면 하나님의 일에는 두 가지로 분류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전혀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자,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구속사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또 이 구속사건을 이 세상에 증거하게 하는 것, 세상에 증거하게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의 증거자로 복음을 증거로 나가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우리의 할 일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겠죠. 자, 이제 거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개념을 이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될 가치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는가? 미안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능력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미안하지만 바로 이 요한복음 5장 34절에 나는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그 요한복음 5장에 또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사람이 돌리는 그런 영광을 나는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파 행위 자체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얼마나 이 말 많이 씁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가능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복음 전가가 가능하냐? 자, 여기에서 바로 이 성령이라는 존재가 개입되지 아니하면 이건 해석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제시하는 이 의문의 의문점이라도 가져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제시하는 이 의문 자체를 가져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자,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 전파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주체도 내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까지가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답은, 자,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뭐 크나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특히 큰 사역을 감당한 분들이 말씀 속에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쉬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가 나를 믿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우리 힘으로 믿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려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감동 없이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조차도 불가능해요. 예수 믿는 것부터도 성령의 역사, 복음 전가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도 없고 돌릴 수 있는 영광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이런 존재가 일 좀 크게 한다고 해서 교만해지기 쉬운데 절대로 요한복음은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를 들어갈 계지 자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도록 해주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가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 우리 잘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많은 후배 목회자들이 이 고 한경직 목사님을 존경해가지고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한테 우리 후배들한테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한 말씀 주십시오라고 여쭤봤을 때 한경직 목사님의 답은 예수 믿으시오가 한경직 목사님의 답이었습니다. 자, 어떤 제가 목사님한테 듣는 간증인데 이분이 벌써 우리 필라델피아에서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또 아주 선교사로서도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어느 단체에 그 인터뷰가 있었대요. 그런데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첫 번째 질문이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게 묻더래요. 그 처음에는 굉장히 기분이 상했대요. 지금 내가 목사인데 지금 40년 차 목사한테 할 질문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묻는 질문 첫 번째 질문이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묻더래요. 그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신앙의 모든 근본은 예수 믿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아니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예수 믿으면 이 믿음을 인치셔서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다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당시 이 유태인, 당시 이 주의시들은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모세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모세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그 모세가 예언한 그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모세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모세가 가르쳐준 이 율법, 그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저와 여러분이 현재 받아야 될 경우는 예수 믿어야 된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것 같죠?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당장 저부터도 저는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 믿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만한 예수 믿는 믿음인가? 저 솔직히 저 자신 없어요. 저 솔직히 자신 없어요. 자, 그 정도로 이 예수 믿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로 내가 바로 하늘에서 온 생명을 주는 떡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자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30절에 저희가 못돼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자 표적이 뭐며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서 표적과 일, 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와 하여금 당신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달라는 거예요. 자,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주고 근거를 달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표적이 뭐며 그 다음에 일이 뭐냐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 6장이잖아요. 벌써 요한복음 2장부터 물이 포도주 된 사건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요? 이 병자를 고치는 이 이적도 나오고,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런 이적도 나오고, 다시 말해서 벌써 예수님이 이미 이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벌써 38년 된 병자를 고쳐서 보면 이미 이적을 표적을 자 표적 우리 7대 표적할 때 다 공부했잖아요.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 이 표적을 이미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물을 포도주로 바꿔물어서 표적뿐만 아니라 장차 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이 자연의 법칙을 어글러서 자연의 법칙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리라는 그 일을 그 역사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일이라는 이 헬라어가 에르가라는 단어인데 이게 역사란 말로 번역이 됩니다. 히스토리 그 역사 말고. 가시 웍하는 그 웍의 의미에 그 일의 의미에 이 일, 자 이것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보여줬는데 이게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표적의 의미를 못 깨닫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또 일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발칙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은 500여의 이 이적에서 하루 반짝 5천명을 먹인 것 같고 지금 네가 지금 그걸 표적이라고 생생내냐? 네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200만에 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동안 안식일 빼고 매일 먹게 했어. 그에 준하는 이적을 줘야지. 네가 지금 하루 반짝 좀 500여 이적이 있다고 이걸 지금 이적이라고 우리한테 갖다 내놓냐? 어? 우리 조상들은 40년 동안 매일 먹었어. 그런 표적 한번 내놔봐.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표적을 보여줘도 표적을 여기지 않습니다. 전혀.
자,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3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금 모세하고 좀 비교하고 있냐? 그건 미안하지만 모세가 한 건 아니야. 하나님이 한 거야. 이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모세가 한 걸로 생각하고 있어, 지금 현재. 이게 네가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냐? 응?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어. 근데 너는 지금 잠깐 하루 반짝 해놓고 지금 네가 지금 모세한테 견주려고 하냐?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거다. 응? 자,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떡은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맞받으치냐면은 40년 동안 매일 200만에 달하는 백성들을 먹이는 그 떡도 생명은 못 줬다는 거예요. 그 떡도 썩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떡도 생명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떡을 줄 테인데 이 떡은 너희들에게 인류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거예요. 쉽게 이제 우리 예수님은 모세가 행한 이적은 이거는 잽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자, 생명의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거. 생명의 하나님 외에는 어떤 존재도 줄 수 없는 생명을 내가 지금 주겠다는 거예요. 그 떡을 하나님께 주시는데 그 떡이 바로 나다 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표적에서 생명으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한테 강하게 어필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얘기합니다만 자, 모세가 행한 광야에 40년 동안 만나를 먹인 많은 이적을 행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는 다 고개 숙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것도 생명은 없어서 그러면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예적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은 이 사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 어떤 얘기라도 생명이 없다면 그건 말짱 꽝이에요. 생명이 없는 하나님의 일, 생명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 생명이 없는 목회, 생명이 없는 기독교, 생명이 없는 설교, 아무 짝에 소용 없습니다. 오로지 생명, 생명, 이 생명의 가치를 우리한테 깨우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떡을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한테 제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곧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날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란 이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이 생명의 떡으로 다시 살리고자 하는 게 이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은 오로지 우리한테 생명의 떡을 먹이고자 하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일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떡을 받아 먹는 거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생명을 저들이 받아서 생명을 가지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이 하나님의 사역 속에 생명을 받아 먹어서 생명을 얻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어?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저도 외칩니다. 저도 정확하게 믿고 있는지 안 믿는지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만 저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의 일 예수 믿음이 없는 어떤 일도 하나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복잡한 이론 다 제쳐두고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진정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지혜와 내 뜻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예수를 알리시고 예수를 깨닫게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날에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